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토론회장을 마련했습니다.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9일 제12대 손영호 상임 대표 취임을 기념하며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과제 및 실천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. 현재 4차 산업의 지능정보 기술 발달에 따라 직종 다양성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국내 각 대학에 장애 학생 지원센터가 있지만 이동이나 활동 보조 등 학교 생활에 대한 1차적인 도움만을 담당할 뿐 전문적인 학습이나 진로에 대해 깊이 있는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. 또한 이공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해 원활한 인재 육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. 이에 장 총련은 토론회를 통해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양성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동욱 교수와 오픈엔즈 임황택 대표이사의 발제가 펼쳐졌습니다.